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월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첫 번째, 11월 습격의 달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1주차 클래식 습격, 아파트 구습격과 시설 신습격 위크가 진행되었고요. 2주차에 카지노 습격 위크, 다이아몬드 출연과 달러 보상 1.5배, 3주차 페리코 습격 위크, 아주 특별한 펜서 조각상이 캐릭터당 1회 출연했었습니다. 4주차에는요, 2022 습격 챌린지가 시작되었는데요. 2년 전에 첫 습격 챌린지에서는요, 1천억 달러를 목표로 두고 출발했었는데 아주 가볍게 1조 원을 돌파하면서 GTA5 팬들의 저력을 과시했던 만큼 올해는 목표 액수를 기존 1천억 달러에서 무려 2조 원이라는 아주 높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2조 원 목표 달성 보상은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규 이동수단을 지급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달성 보상이 공개가 되면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GTA5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아주 특별한 이동수단을 무료로 선물해줬었습니다. 2018년 이쁘게 리본 선물 포장이 된 바비드 클리크, 2019년 신규 이동수단 침입과 설득 탱크, 2020년 신규 이동수단 뿌리호소 300, 2021년 신규 이동수단 갈리벤터 볼로 ST를 영원으로 구입할 수가 있었죠. 올해 2022년에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세 번째, 겨울 업데이트 유출 소식입니다. 지난달 락스타는요, 무작위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곧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빠른 여행 기능 로딩식의 텔레포트는 택시 서비스로 밝혀졌고요. 이게 겨울 업데이트 때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택시형 텔레포트, 이것도 좋습니다. 택시 텔레포트가 정말 유용한 거는 스토리 모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재 택시를 이용한 텔레포트 방식은 GTA5 스토리 모드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곧 온라인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외에도 새로운 수집품과 싱글플레이에 등장했었던 웨이드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월 9일부터는 샤크카드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메갈로돈 샤크카드 구매 시 기존 8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상향된 총 1000만 달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GTA5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하는 12월 1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청부계약 로우라이더 위크입니다. 이번 주 워스톡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오버플러드 제노 30% 할인, 이너스 주빌리 30% 할인, 나가사키 시노비 30% 할인, 웨스턴 리버 30% 할인, 딩카 제스터 클래식 30% 할인, 총 5가지 품목 12월 13일까지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오버플러드 제노, LM87, 토레로 XO, 크리거, 테저렉트에 이은 레전더리에서 다섯 번째로 비싼 초고가의 차량입니다. 작년 청부계약 업데이트 크리스마스에 출시된 슈퍼카로 SSC 투아타라를 모티브로 출시되었습니다. 정말 비싼 가격으로 출시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모았던 차량인데요. 성능적으로 어느 부분 특출나게 뛰어난 데가 없어서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차량이죠. 근데 아무리 안 좋다 해도 가격 대비 성능이 기대 이하였던 것뿐 1티어급의 슈퍼카들과 비빌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륜 구동 차량으로 초반 휠스핀이 심해 단거리보다는요, 중장거리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고속주행 시 코너링이 매우 안정적인 차량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서 큰 할인폭은 아니지만 30% 할인으로 SSC 투아타라 저렴하게 출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너스 주빌리, 롤스로이스 컬리너를 모티브로 출시된 청부계약 차량으로 사무소 부동산 개조샵을 통해서 이마니테크 개조가 가능한 아주 특이한 차량입니다. 이마니테크 미사일 방해장치 혹은 원격 조종장치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방 미사일 락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사일 방해장치를 많이 선택합니다. 미사일 9발을 버티는 우수한 기본 방폭 성능에 주행 성능 밸런스까지 뛰어난 만능형 SUV 차량 이너스 주빌리 구입 추천드립니다. 나가사키 시노비, 청부계약 업데이트 때 출시된 가와사키 닌자 1000SX 모티브 바이크입니다. GTA5 온라인 바이크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스턴트 전용 바이크죠. 일반 주행 성능 1티어 바이크인 하쿠초 드래그와 윌리 주행 성능 1티어 바티 801과 비빌만한 수준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바이크
슈퍼 브레이크와 슈퍼 트랜스미션을 가진 유일한 바이크죠. 벽타기와 스턴트 전용 바이크입니다. 구입 추천드립니다. 웨스턴 리버, 청부계약 업데이트 때 출시된 윌리 세계관 최강의 바이크입니다. 키아누 리브스 오토바이로도 유명한 이 바이크, 스턴트 전용 바이크인 시노비와는 쓰임새 자체가 다릅니다. 리버는 현재까지 출시된 바이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직발 성능 최강자, 버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윌리 주행 최강자였던 바티 801 BF400도 아주 가볍게 눌러버리죠. GT5 온라인 오토바이의 판을 뒤집어버린 웨스턴 리버 구입 추천드립니다. 리버입니다. 명불허전 키아누 리브스 오토바이가 앞으로 1대장으로 군림하겠습니다. 주행 성능 1위는 최고속도 1위 리버입니다. 슈퍼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매머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30% 할인, 브라바도 건틀렉 클래식 30% 할인, 디클라스 요세미티 30% 할인, 브라바도 요우가 클래식 30% 할인, 총 4가지 품목 12월 13일까지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매머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청부계약 때 출시된 차량으로 이마니테크 특별 개조가 가능한 방탄 특화 오프로드형 군용 차량입니다. 사륜구동답게 안전성만큼은 보장되지만 주행속도는요 느린 편에 속합니다. 데니즈 할인 소식입니다. 트루페이드 네로 30% 할인, 브라바도 건틀레 30% 할인, 브라바도 요우가 30% 할인, 디클라스 요세미티 30% 할인, 총 4가지 품목 12월 13일까지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베니즈 업그레이드 50% 할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베니즈 관련 이동수단들 반값으로 업그레이드 튜닝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뮤네이션 할인 품목입니다. 더블배럴 샷건 40% 할인, 마체테 40% 할인, 머신 피스톨 40% 할인, 콤팩트 라이플 40% 할인, 총 4가지 품목 12월 13일까지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엘리타스 독티즈 아레나원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락스타 작업 임무 탭에 있는 라마 연락책 6가지 미션 달러 경험치 3배, 대적 모드 탭에 있는 더블 다운 달러 경험치 3배, 레이스 탭에 있는 추격전 레이스 달러 경험치 3배, 임무 탭에 있는 프랭클린과 라마의 짧은 여행 달러 경험치 2배, 모터사이클 MC 바이크 판매 미션 달러 경험치 2배, 나이트클럽 상품 판매 속도 부스트 2배 이벤트가 12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카지노 럭키힐 최고 보상이 프로젠 T20에서 이너스 윈저 드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바이서 네오에서 바피드 GB2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추격전 시리즈 레이스에서 연속 5일 동안 최종 3위 내에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페가시 테저렉트, 듀바치 라피드 GT, 오베이 9F 카브리오, 럭셔리 오토샵의 페가시 템페스타, 트루페이드 네로, 시모네 쇼룸의 D클라스 요세미티, 브라바도 건틀렉 클래식, 딘카 체스터 클래식, 브라바도 요우가 클래식, 듀바치 스펙터, 일반 타임 트라이얼, 메이즈 은행 경기장, RC카 밴디토 타임 트라이얼, 사이프레스 플랫입니다. 이번 주 특별 안정 이벤트입니다. 로우라이더 바이커 위크를 맞이해서 12월 13일까지 모터사이클 오픈로드 사업장 5가지 중에서 마리화나 작업장 업그레이드 모두 포함해서 50% 반값 할인을 진행하고, 로우라이더 관련된 모든 문신 40% 할인, 로우라이더 관련된 모든 헤어스타일 40% 할인, 베니즈 유압장치 40% 할인, 베니즈 특별 부품 타이어 휠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상품 판매 2배 속도 부스트가 적용됩니다. 이거 정말 개꿀이니까 아직 나이트클럽 상품 판매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나이트클럽 공략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터사이클 MC 바이커 판매 미션 1회 완료 시 청록색 비트 오프 이어폰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5 밸런스 게임 매주 하나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GTA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해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